네, 글로벌뷰의 김예솔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신문 데일리스타는 맨유 구단주 글레이저 가문이 매각 작업에 나섰던 가운데 애플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예상 인수 규모는 58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약 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미 맨유 인수에 관심을 표명을 했고 팀쿡 CEO도 이에 따른 효과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구단을 인수한 후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도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애플은 애플 TV를 통해서 프로축구 독점 중계를 진행하는 등 최근 들어 스포츠 분야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맨유를 인수할 수 있다는 소식도 시장에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홍콩에 있는 물류센터를 대만으로 이전한다면서 대만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물류센터를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홍콩에서 대만으로 옮겨서 설립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대만의 경제부장은 이 대만 컴퓨터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관련 산업 시스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ASML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마이크론의 생산설비 도입 등 사례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대만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도 이번에 물류센터를 대만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관련한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중국의 경기 전망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기업의 생산에 차질을 주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하면 다시 일부 도시가 봉쇄가 시작돼서 경제활동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은행 지급 준비율을 이번 주 내로 하향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 방침이 알려진 후에도 중국 증시는 전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다를 나타낸 여파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요.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제로 코로나 완화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분석가들은 일부 도시는 봉쇄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중국의 소식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판 리먼 사태를 촉발한 FTX 붕괴 여파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산업회복기금에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CEO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향후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조 6천억 원까지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점프 크립토 그리고 아니모카 브랜드 등이 동참하면서 5천만 달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 CEO는 이 펀드는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약 6개월간 진행한다고 전했는데요. 현재는 약 150개의 기업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이낸스 CEO는 가상시장은 아직까지 양호하며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낙관적인 입장을 여전히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가상자산 시장 지원에 나선 바이낸스 소식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